자,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? 대깨비는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싸돌아 댕기고 있습니다. 사상 처음으로 배탈이 나가지고 이틀 동안 골골 했는데 이제는 좀 속이 편안해졌습니다, 여러분. 너무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오해된 건지.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내어 입어냈나 상처 준 그림을 이렇게도 했다더라.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까지나. 저기도 사륜을 넣으면 수요가 있을 텐데. 놈이 또술 먹고 또 한 따까리 했나. 왜또 폴리스맨들이 그냥 출동을 하고 있나. 폴리스맨 떠난 사람도 이렇게 밤을 새고 울어야 잊지 못할 붉은 입술.
감자탕이 저 있구나. 종로 감자탕. 태백이란 동네가 참 아담합니다. 아담. 한때는 인구가 13만에 이르던 번성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한 시골 작은 동네로 그냥 바뀌고 말았는데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이게 깡통이 돼도 끌고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 도대체. 뭐 깡통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도 많지. 응? 깡통 옵션을 쓰잘데기 없는 옵션을 딱 그냥 붙이지 말고 응? 기본 있는 옵션만 가지고도 충분히 모두 오물가는 어여쁜 아가씨가 시장이 어디 있어? 떠나버린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. 태백의 산에는 아직도 많은 눈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조금 녹기는 했는데. 예, 요 근래에 오시면은 눈 구경 하실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태백산에도 아직도 눈이 많고, 한백산에도 많고, 금대봉에도 많고. 수물은 저건.
오늘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도 누룽지. 오늘도 터벅터벅 홀로 걷는 태란 아 추억이 해란노. 왜 이쪽에서 안 되고 저쪽에서 되지? 이거 참 희한하네. 아, 이 관리실이 저쪽에 가깝구나.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.